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믿음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며 감사하는 바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문안하며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소문이 난 그들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대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증거자의 삶을 잘 살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우상을 제하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유일한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